읽어드리는 문장을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춤을 정리한 레시피인지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히신 분께는 저희가 원하시는 과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레시피 나갑니다. 자, 1단계. 다리를 모아 일자로 선 뒤 오른손은 V자로 만들어 턱에 대고 되게 불편하지 않냐? 왼손은 오른팔을 받친 뒤 그건 좀 이라고 말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다. 와, 뭐야? 뭐야? 이거? 끝났어요? 자, 1단계입니다. 아, 1단계. 자, 2단계 갑니다. 그 상태로 어깨를 좌우로 기웃기웃하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표정을 짓는다. 아, 너무 어려운데? 아브라카다브라 아니에요? 아브라카다브라 아니에요? 어, 맞네, 맞네! 자, 정답! 아브라카다브라! 정답인가? 아니겠죠? 대단한데요? 맞네, 맞다. 대단합니다. 자, 하나 획득! 네. 자, 3단계 가겠습니다. 틀렸어요. 굉장히 네네. 유명한 그룹의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네네. 네? 자, 4시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굽힌 뒤 어깨를 좌우로 기웃기웃한다. 야, 이런 춤이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재활운동 아니에요? 이거 재활운동 아니에요? 아, 재활운동. 아니, 정확한 레시피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 재활운동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방신기 선배님인가? 예은 정답! 예은! 그 네. 동방신기 선배님의 네네. 미로틱? 미로틱? 아~ 맞아요! 동방신기의 미로틱! 정답! 야, 네가 너무 제대로 쳤나 봐. 어, 진짜 똑같았나 봐. 야, 너 최강창민이야. 그러니까, 아이, 쑥스럽게. 아, 유노. 아, 유노. 자, 과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가져가. 수박. 자, 큐브 그룹에게 수박을 드릴게요. 수박.